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인사드린 것 같은데 시원한 소식들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정말 이 무더운 날씨 때문에 열대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이 바로 이 여름 더위가 본격화된다는 소서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은 정말 밤에도,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에어컨이 없으면 너무 덥고 습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에어컨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은 하고 싶은데 네. 전기세 때문에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관리만 조금만 더 잘해도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먼지 청소를 좀 잘 하셔서 공기 배출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청소만 잘 돼도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실외기. 이 실외기에 이 덮개 있잖아요. 햇빛을 덮어주는 차광막을 덮어주면은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밖에서 실외기 관리만 잘 하셔도 전기세 아낄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그 실외기 청소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에어컨 가동 전에 이 실외기와 필터 또 냉각수 등의 위생 점검도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그 레지오넬라 균 때문인데요. 이 균들이 오염된 물에서 살고 있다가 에어컨 바람을 타고 이제 사람으로까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요. 이 레지오넬라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다고 하죠. 이 발열, 두통, 콧물. 여기 초기에는 감기 증상이랑 비슷한데 심하면 폐렴이나 이게 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방법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원하고 청량한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시원한 소식과 함께 오신 분입니다. 좌형근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상도 아주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아, 네. 그런가요? 네. 너무 좋습니다. 혹시 두 분은 요즘 그 신조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신조어. 이거 장인정 아나운서가 그런 거 잘 알아요. 엄청 잘 알아요. 네, 네, 저는 잘 알아요. 뭐 나름 빠삭하죠. 네, 네. 그러면 뭐 가성비, 뭐 가심비 이런 말 쓰면 알죠. 뭐 가성비는 일단 뭐 신조어는 아니잖아요. 가성비는 원래 있는 말이고 이제 가성비를 이제 약간 다르게 변형해서 가심비.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저도 알아요. 가성비, 가심비 정도는 알죠. 그죠. 네. 그러면 시성비 아세요? 시성비. 아니 약간 가성비에서 따온 느낌 들지 않아요? 약간 그렇긴 약간 하네요. 시간 대비 약간 성능? 그렇기도 한데요. 약간? 요즘 사람들은 이 시성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네. 이렇게 그 장편의 그 드라마도 이렇게 요약해서 나오는 그 너튜브를 많이 이용한다든지 영상을 두 배속으로 본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뉴스의 뭐 하이라이트 같은 거 좋아하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시성비겠죠. 뭐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이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가 뭐 시간 아깝다. 야 이거 그거 할 바에 뭐 이걸 왜 해? 막 이런 식의 쓰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네네네. 그러게요. 요즘 또 관련돼서 약간 숏폼 콘텐츠들이 워낙에 인기잖아요. 맞아요. 릴스나 쇼츠 같은 숏폼 콘텐츠 유행하고 있는 것도 약간 이런 일환이겠죠? 관련이 있는 걸까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또 다녀온 곳이 좀 그런 곳입니다. 시성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성비를 느낄 수 있는 곳. 네. 그런 곳이에요. 빨리 가보죠. 시간이 아까워요. 만나보시죠. 어우, 바쁘다, 바빠. 요즘같이 바쁘고 힘든 이렇게 현대사회에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나? 즐길 수 있나? 다 하면 되죠. 에이, 우리 피디님. 알지도 못하는 소리. 제주도가 얼마나 넓은데요. 이게 여행 와서도 계획을 잘 짜야 다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루에 어떻게 다 봐. 그럼 한번 가서 여러 개를 다 경험해보면 되죠. 정말? 오늘 하루에? 많이 보고 많이 즐기고 가성비와 가심비를 넘어 이제는 시간 대비 성능을 쫓는 시성비 시대가 왔습니다. 시간을 쪼개 쓰며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요즘 한 공간 안에서 제주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성비 가득한 제주의 핫플레이스들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아, 우리 자영국 씨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수고. 첫 번째로 찾아간 집은 시성비 맛집입니다. 아, 여긴가요? 아, 여기는 여기 좀 그냥 일반 식당 같은데 굉장히 특별함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판을 좀 봐볼까요? 칠리 새우, 감풍 새우, 흑돼지 탕수육. 오, 이렇게 반반 메뉴도 있는데, 해장국? 이거 뭐예요? 아, 해장국도 있어요? 치킨이면 치킨, 새우면 새우, 흑돼지면 흑돼지. 이곳에선 당신이 먹고 싶은 육해공 튀김을 한 번에 맛볼 수 있습니다. 깐풍기부터 칠리새우, 흑돼지 탕수육까지 바삭바삭 튀김의 맛을 즐겨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메뉴, 얼큰한 국물을 원한다고요? 그렇다면 또 이곳이죠. 소고기 짬뽕 해장국입니다. 이곳은 일석이조라고 할 수 없어요. 일석이조, 삼조, 사조. 너무 푸짐합니다. 여러 군데를 갈 필요가 없네. 조화가 그렇죠. 굉장히 독특해요. 와, 이 비주얼도. 자,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도 있고 고기도 있고 고기도 너무 듬뿍 들어있습니다. 아니, 좌영국 씨가 저 정도 먹으려면 한 두세 군데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저기서 한 번에 다 끝내는 건가요? 지금 다른 메뉴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해장국에 지금 푹 빠졌어요. 소고기를 맛봤으니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한번 먹어볼까요? 흑돼지 탕수육입니다. 잘 튀겨졌어요. 소스를 찍어서. 사실 좌영국 씨가 이 요식업계의 좌셰프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먹는 거와 이 보는 거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신 분인데 고기가 굉장히 도톰합니다. 어떤 부분은 살코기 부분의 고소한 부분이 나다가 어떤 부분은 이렇게 좀 약간 그 비계를 살살살살살 씹히는 게 고소한 게 또 싹 올라오고. 치킨과 새우가 새콤달콤한 칠리 소스를 만났습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칠리 새우닭입니다. 제가 제일 기대했던 새우 칠리닭. 와, 새우 칠리닭. 새우 튼실합니다. 일단 엄청 쩝쩝대네요.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소스가 진짜 맛있었나 봐요. 확실히 달라. 달근하다가 새우 향이 팍 올라오면서 땡글땡글 느껴지는 이 치아에서 느껴지는 이 식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치킨. 아유, 칠리새우도 좋아하고 닭강정도 좋아하는데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이 단맛보다 이 고기의 고소함이 더 많이 나와요. 좋네. 이건 일석이조가 아니야.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일석이조, 삼조, 사조, 오조, 육조. 맛을 굉장히 독특해. 이쯤 되시면 다들 궁금하시죠? 사람들이 좋아할 음식들만 쏙쏙 골라서 만드는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런 재밌는 음식, 뭐 이렇게 가성비 좋은 푸짐한 음식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나요? 강원도에 가면 뭐 유명한 닭강정집이 네, 그렇죠, 그렇죠. 제주도에서만 드실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칠리새우닭도 만들게 됐고 그다음에 해장국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다양하게 선택의 폭을 좀 더 늘려서 저희만의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재료를 좀 약간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탕수육은 흑돼지 등심 이제 거의 그날그날 받아서 많이 쓰고 있고요. 치킨은 이제 저희 염지 안 된 그 생닭이거든요. 짜지 않은 거. 네네, 짜지 않은. 요즘에 웬만한 치킨들은 다 염지가 돼 있는데. 아, 네네. 염지 안 된 생닭 가지고 이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어도 건강. 그러면 저 남은 음식 좀 먹고 좀 힘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피디님이 촬영 끝났다고 하셨는데도 저 음식들을 놔두고 자리를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는 다른 곳이네요. 네. 배를 두둑하게 채웠다면 이제는 디저트와 음료를 마실 차례. 제주 시내에 있는 한 카페를 찾았는데요. 여느 카페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이곳에서는 무려 세 가지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즐거움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호박 케이크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즐거움, 먹는 즐거움. 여러분들 뭐 여행이나 뭐 우리가 어디 다녔을 때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순 없죠. 먹어볼게요. 자, 어떻게 먹어볼까? 저는 롤케이크는 보통 이렇게 한입 가득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와우.
적게 된다고요? 이게 바모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케이크가 굉장히 달게 느껴지지만 인공적인 그런 달콤함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바모박의 이 달콤함, 자연 그대로의 달콤함이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네요. 이렇게 잔뜩 먹고 살살 녹아내리는 이 달콤함 너무 좋습니다. 단맛보다 새콤한 맛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블루베리 케이크는 어떠신가요? 제주의 여름철에 만나볼 수 있는 블루베리가 케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이건 떠서 먹어야죠. 이렇게? 이 케이크가 더 달게 느껴질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달지도 않고 이 상큼함이 입안에 돌면서 부드럽고 상큼하고 그 그윽한 그 포도의 향. 그런데 블루베리를 먹으면 굉장히 또 건강에 좋아질 것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모든 음료와 케이크들은 제주의 제철 식재료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느낌이랄까? 제주의 제철 식재료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뭐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네, 뭐 맞습니다. 바모박도 바모박도 제주산이고 블루베리도 제주산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 여름이 딱 바모박이랑 블루베리 철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딱 두 달간만 드실 수 있는 메뉴예요, 지금 드신 게.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일단은 제가 음식 맛의 즐거움을 한번 느꼈어요. 네. 두 번째 즐거움, 세 번째 즐거움은 어떻게 제가 또 즐길 수가 있을까요? 네, 같이 가보실까요? 정말요? 직접 이렇게 설명해주고 네.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즐거움은 야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려 5,000평 규모의 야외 정원인데요. 여기가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맛의 즐거움을 좀 느꼈는데 여기가 그 두 번째 즐거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곳만의 특별함이 좀 있겠죠? 여기서는 제주에서 계절별로 피어나는 꽃들을 전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사계절별로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입니다. 먹는 즐거움에 이어 야외에서 찾은 두 번째 즐거움, 바로 보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사계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야외 정원인데요. 지금은 수국이 활짝 피어 사람들을 반기고 있더라고요. 이날 비가 와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너무 잘 즐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야외 정원에 있는 또 다른 공간, 바로 미니 동물원인데요. 닭, 토끼, 말, 돼지 등 귀여운 동물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먹이주기 체험도 가능하답니다. 여기 뭐야? 야외 정원을 둘러보고 다시 실내로 들어온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 아래에서 다양한 제주 특산품들을 팔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제주산 흑돼지 관련 식품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흑돼지 육포, 흑돼지 하몽, 흑돼지 고기, 흑돼지 소세지, 그러니까 흑돼지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는 매장이에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다른 공간, 다른 곳을 갔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 그냥 같은 공간이에요. 제가 디저트도 즐기고 그리고 정원을 즐겼고 그리고 여기 왔어요. 여기 한 공간이라는 거. 시간을 쪼개서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가야 할 곳이나 먹고 싶은 음식들은 다양하죠. 그럴 땐 저처럼 시성비 여행을 떠나보세요. 한 장소만 갔을 뿐인데 마치 여러 곳을 여행한 듯한 느낌. 이제는 한 곳에서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네, 근데 화면상 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를 다녀오신 것 같지만 실제는 단 두 군데를 다녀오신 거예요.
이렇게 이동 시간을 이렇게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시성비 여행이 아닐까요? 야, 네. 맞아요. 사실 여행 같은 데 가면은 네. 우리가 이동하는데 정말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아깝게 맞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한 곳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식당은 메뉴와 식당 이름이 전혀 달라서 두 가지 식당이 한 곳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즘에 배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샵인샵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두 번째 보신 그런 카페는 한 군데 공간에서 이렇게 정원과 그리고 정육 그리고 함흥도 보셨죠? 그리고 맛있는 디저트 커피까지 이렇게 거기서는 피크닉 세트도 이렇게 빌려준다고 하니까요. 그날은 좀 약간 비가 와서 좀 아쉽긴 했지만 네. 여러분들도 가셔서 소풍을 즐겨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가족들이나 친구분들 네. 오게 되면은 꼭 이렇게 방금 갔던 그 코스대로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맛있는 소식 전해준 좌영구 리포터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정종우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주 삼촌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희성비 있는 남자 정종우입니다. 네. 어떻게 두 분은 네. 여름 휴가 철인데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제 개인 휴가를 가고 싶은데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 스케줄을 좀 맞춰야 돼. 네. 그래서 여름 휴가 계획 아직 못 잡았어요. 어쩔 수 없지만. 네. 어떡하죠? 전 이미 갔다 왔는데요. 아, 부럽다. 저 피부 보세요. 탄 거. 네. 아주 판타스틱하고 네. 어마무시한 네. 상상 초월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와. 네. 짧지만 강한 시성비 있는 휴가. 화면을 만나보시죠. 어느덧 바다의 계절, 여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바다로 향했는데요. 시원한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 아, 어디 바다인가요? 역시 휴가라며. 7월이잖아요, 피디님. 아, 7월이면 당연히 우리가 휴가 가야지, 놀러. 왜 MT 안 가요, MT? 그래서 오늘 바다로 모셨습니다. 아, 바다! 야, 파도 소리! 좋아. 야, 그러면... 서퍼! 서핑! 아니면 해녀분이신가? 아니 바다에서 뭔가 카페 하시는 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대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기 혹시 로그인 제주 정종우 리포터님 아니세요? 내가 되게 유명해졌구나. 맞습니다. 맞아요. 바다에 오셨으면 슈트를 입으셔야죠. 나 슈트 되게 봐. 바다 수영이요? 저 바다에 오늘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파도에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야죠. 이게 휴가야, 이게! 또 속았네! 오리지널 휴가면 오리지널 휴가. 직접 제 앞에 나타나주신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휴가 한번 즐겨볼까요? 야, 휴가 어떻게 보낼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안성관 씨는 바다 수영 마니아라고 하는데요. 우리 삼촌 여기 계셨네 보니까. 저한테 이 수트 하나 딸랑 굴려줘 놓고 지금 어디 갔나 했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지금? 지금 바다 들어가기 준비 운동. 준비 운동? 준비 운동인데 뭐 이렇게 숨 차야 되는데. 숨 호흡을 올려놔야 돼. 올려놔야지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준비 운동 하시는 거구나. 바다 좀 오늘 파도가 좀 센 것 같은데 안 무서우세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정도면. 제주 바다만의 바다 수영만의 매력이 있다면 첫 번째. 깨끗해요. 두 번째. 아름답죠. 네, 바닷속이 아름답죠. 세 번째, 같이 할 수 있어도 좋죠. 함께 할 수 함께 할 수 있다. 함께하면 더욱 좋다는 바다 수영.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요. 변신하나요?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바로 바다로 입수.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바다 수영의 자유로움을 온몸으로 만끽했는데요. 이게 바로 진정한 휴가 아니겠습니까? 이도동의 물개인 저도 물 만나 물고기 마냥 신났는데요. 특히 바다를 가르는 두 분의 수영 솜씨는 감탄이 절로 났습니다. 그런데 바다 수영 마니아로만 알았던 오늘의 주인공 안성관 씨. 그의 진짜 정체는 따로 있었는데요. 제주도 바다에
제가 길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아랏길이라고. 그는 바다의 길을 내는 개척자였습니다. 육지에는 올레길, 뭐 다양한 길들이 있지만 올레길, 둘레길, 갈매길, 갈매길, 예, 뭐 이런 길들이 많은데 바다에는 왜 길이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고, 야생초도 이름을 지어주면 제가 꽃이 된 뭐 어떤 그렇죠. 존재감이 네,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게 이제 고민 끝에 아랏길이라고. 아, 부산에서 그렇군요. 처음 아랏길을 만든 안관 씨. 10년 전쯤 제주로 내려와 바다 수영 코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만든 코스만도 20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신나게 수영을 마치고 무트로 나와서 다시 주인공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성관 씨는 수영할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웬 옷을 만드는 건가 싶더니 이번에는 무언가를 열심히 꿰매기 시작합니다. 그의 또 다른 정체가 있었으니 바로 업사이클링 작가였습니다. 버려지는 해녀복으로 뭔가를 만드시는 거군요, 지금. 그가 작가로 변신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수영을 3년 동안 미친 듯이 하다가 4년차 딱 넘어갈 때, 그때는 부산에서 수영할 때였어요. 해운대인데 이렇게 스트로크를 한번 탁 하는데 뭐 손에 뭐가 확 걸렸어요. 그래서 놀래서 보니까 깜장색 비닐봉다리였어요. 검정색 비닐봉다리가 3년간 운동을 한 나를 아주 소름끼치게 놀라게 했거든요. 그래서 왜 바다에 이런 게 있지? 바다를 오염시키는 해양 쓰레기를 눈앞에서 마주하게 된 그는 바다 수영인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다는데요. 아, 이런 걸 누구한테 좀 알리면 참 좋겠다. 바다를 이제 좀 깨끗하게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놓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그 고래 꼬리였었어요. 해녀 잠수복 업사이클링으로 공모전에 당선된 성관 씨. 고래 꼬리 키링을 만들며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또 해양환경보호단체 대표로서 제주바다를 지키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는데요. 그의 바다 사랑은 찐! 그 자체였습니다. 진지한 인터뷰 도중 갑자기 먼지를 털어주는 여성분. 이 두 분 사이가 보통 사이가 맞죠? 아니시네요, 보니까. 아니 근데 그 우리 바다 수영 동호회 분들의 모임인데 너무 다정하신 거 아니신지. 아, 정분 나겠어요, 이러다가 진짜. 네. 아유, 어떻게 바다에서 알게 돼서 바다에서 만나서 지금 한 입을 돋구고 있는 사이예요. 어쩐지 부부시군요. 무궁무진 했죠. 저는 잘했어요. 그럼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들어볼까요? 현애 씨가 바다 수영을 하러 제주에 왔던 어느 날, 함께 바다 수영을 했던 성관 씨는 여느 때와 같이 고래꼬리 키링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협회장님. 제가 거기에 옷을 두고 온 것 같아요. 네, 두고 가셨더라고요. 제주에 다시 한번 오셔야겠군요.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요? 무슨 선녀가 옷을 두고 갔듯이. 굉장히 전략적이었습니다. 예, 무슨 선녀와 나무꾼도 이 아니고. 일을 계기로 성관 씨와 현애 씨는 인연을 이어갔고 결혼까지 골인. 이제는 함께 제주의 푸른 바다를 누비며 알콩달콩 살고 있답니다. 아, 참. 같이 수영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알아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알고 보니까 아, 제가 좀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 눈앞에 또 딱 나타나 주셔가지고,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멀리 강원도 속초였는데 그 부산에서 올라온 거죠. 새벽같이 버스 타고 이제 올라와서 저는 아버님 이제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원 밖에 저 쪽에서 깜장색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천사 같았죠. 아, 난 저 친구하고 결혼해야 될 켜. 아, 할켜. 그래서 결혼해야 될 크라. 예, 딱 마음을 굳히고 프로포즈를 하게 됐죠.
함께하면 더 좋은 바다 수영. 성관 씨는 많은 사람들과 바다 수영의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해 해상 퍼포먼스도 기획하고 있다는데요. 아랫길을 기반으로 제주를 해양문화의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성관 씨의 꿈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만약에 두벌이에요? 아니 PD님도 들어가셔야죠. 아 우리 정윤재 PD 수영할 줄 아세요? 아 또 제가 연동의 날치를 유명하게 하거든요. 아 우리 혹시 정윤진 PD가 연동 날치인가요? 함께 들어갔습니다. 아, 처음 듣는 얘긴데. 아 저는 이두동의 물개인데 오늘 날치와 물개 공천부 섭사 가시죠. 아 덤벼 날치. 오늘의 주인공 성관 씨 덕분에 저희도 잊지 못할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해상 퍼포먼스에 도전했습니다. 아름다운 탐정 제주바다 우리 바다 관광 수월래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네. 아유 박수 한번 쳐야 돼. 네. 마지막에 그 해상 퍼포먼스까지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는데. 와 진짜 저는 좀 놀라웠던 게 바다에도 제주 올레처럼 이. 수영 코스, 바닷길이라는 게 있다는 게 새로웠어요. 맞습니다. 자, 10년 전쯤에 제주에 와서 서귀포 자구리 아랫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23개 코스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럼요. 이 바다 수영 동호인 분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함께 오시는 분들이 또 하고 나면은 이 성취감도 느끼고 대단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바다 수영도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보니까 바다 수영하면서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을 같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아까 화면도 보셨겠지만 정말 많은 쓰레기가 있잖아요 바다 쪽에. 그걸 다 두고 특히나 이 해녀복 같은 경우에는 다 쓰고 버릴 수밖에 없지만 다 태워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대기오염, 환경오염 심각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부분을 잘 잘라서 키링도 만들고 파우치도 만들고 이 생활소품을 각종 다 만들 수 있는 업사이클링까지. 아니 근데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대표님이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하시는 일이 너무 많던데 뭐 바다 수영도 해야 되지 해상 퍼포먼스도 해야 되지. 아 그럼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더라고 보니까 그분께서. 네. 그럴 것 같아요. 해양 문화 기획가. 매년 11월 첫째 주 주말에는요 이 바다 수영의 동호인들과 함께 또 함께 열리는 축제도 꾸준히 벌써 9년째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나저나 이 여름휴가 여름 계획을 세울 때 이 바다 수영도 또 하나의 계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다 수영하시면서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도 하시는 모습 보니까 올 여름 계획은 바다 수영으로 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오늘 소식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TV와 라디오의 만남,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지 화면으로 지금 함께 하시죠. 네, 매주 목요일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진행을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님, 그리고 제주 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우리가 영리병원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국내 첫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둘러싼 제주도와 녹지 측의 법정 다툼이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녹지 측의 잇따른 패소에 영리병원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그 결과에 대한 좀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 만약에 네 글자로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필 규정 왜 그러신가요? 네. 원래 그렇게 됐어야 될 것이 돌아온 것인데 특별법에 영리병원을 만든 어떤 목적은 제주의 이제 의료관광을 좀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보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의료관광이라는 건 당연히 제주의 관광 목적으로 그리고 의료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을
사업자 측에서는 조금 더 확장하려고 했던 것이고 제주도는 원래 그 취지에 맞춰서 조건을 부과한 것인데 산영에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소송이 있었지만 결국은 사필 규정의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저는 뭐 신의 안수라고 봅니다. 신의 안수. 신의 안수? 예, 예. 사실은 영리병원을 반대해왔던 네. 국민 건강을 우려해오셨던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 절절하게 전해져서 네. 재판부에 전달되면서 네. 이번 결과 나오지 않나. 실제로 판결문에도 보시면 네. 그 공론조사 과정도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루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내국인 진료 금지와 관련된 소송을 보자면 예. 1심에서는 제주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제주도가 승소 판결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제주도가 승소를 했는데 예. 어찌됐든 뒤집힌 판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결론의 이유를 어떻게 좀 보시나요? 왜 우리나라는 이제 병원에 대해서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은 병원을 만들 수 없게 돼 있고요. 또한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모든 병원은 전부 다 지정 건강보험법원의 지정 요양기관이 돼서 건강보험 환자를 받게도록 돼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영리병원은 이제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제 그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리병원에 대한 그 개설 허가는 특허다, 강학상 특허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제 특허라는 말을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특허라는 것은 발명 특허하는 그 특허가 아니고요. 특별한 허가. 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허가에는 그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폭넓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주는 경우도 이런 제한을 붙일 수도 있고 저런 제한을 붙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그러한 사유에 해당된다. 근데 단순히 이게 그냥 특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봤던 우리 의료법의 내용이라든가 건강보험법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훑으면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네. 내린 거죠. 이 제주도의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권을 조금 폭넓게 그렇죠. 재량권을 인정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호진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이 결론이 좀 뒤집힌 이유? 일단 예. 제도적으로 보면 변호사님 말씀 계셨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인허가가 돼야 되는데 이 법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외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할까 말까는 장관 승인 사항은 경유인 거고 최종 파이널 결정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재판부가 이제 그 과정에서는 도지사의 말씀하셨던 권한을 이제 부관처럼 인정해 준 것 같은 판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소송이 크게 보면 두 가지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세 건이죠. 예, 총 세 건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세 건인데 하나가 이제 다시 제주도가 이제 허가를 다시 취소하면서 2차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을 다시 들어간 네, 거잖아요. 2차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 제주도에 이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또 2차로 다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소송에 대해서 지금 1심은 제주도가 지금 승소를 한 상태인데 그렇죠. 2심 이 항소심에 대한 부분도 이게 거의 제주도 쪽으로 쏠리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실상 이 녹지병원의 영리병원은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뭐 그런 전망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뭐 사실 그 현실적으로 병원 건물을 매각하고 설비도 철거하는 등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이 저기 당신들은 그러면 의료 병원을 개설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 해서 이게 취소를 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녹지에서 대응할 수 있었던 유일한 논리가 그 내국인 진료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개설을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거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이유를 댈 만한 어떤 쉽게 해서 핑계거리가 없는 거죠. 예. 예, 부가적으로 이번 내국인 진료 제한 판결문에도 보면 내국인 진료 제한하는 것하고 개설허가 취소를 별도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총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네. 관점에 따르면은 2차 개설허가 소송도 현재로서는 도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남은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소송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예. 과연 이 녹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주도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이상 문제는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녹지병원의 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병원을 설립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그런 이제 조건을 부과하고 하는 것들이 자기들의 사업 계획을 짬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 손해를 가져오는 조치였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없지는 않은데 거의 인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거는 항상 그전 정도의 불특 어떤 불확정성이라는 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확정이 현실화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준비 과정에 들어간 손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녹지그룹은 이 사업하고는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다음은 그렇다면 그 사업 부지를 가지고 좀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할 것인가. 지금 어느 정도 건물은 다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남아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녹지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용도 변경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용도 변경 쉽지 않은 거고 또 아까 말했지만 이제 녹지 병원 자체가 지금 건물과 토지는 딴 분한테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도가 제가 보기엔 좀 판단을 잘해서 사실 저는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서귀포 의료가 좀 약하기 때문에 서귀포 쪽에 좀 취약지가 많기 때문에 네네. 사실 행정적으로 정부나 지방정부 노력해서 녹지나 제3의 그 땅을 소유한 분들하고 싸울 게 아니라 공공의료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저는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상황인데 예. 제2의 영리병원 또 다른 영리병원의 논란은 과연 이게 종지부가 찍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영리병원의 형태가 또 나타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영리병원 제도 자체의 어떤 제도 자체를 좀 폐지하자라는 목소리도 사실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외국인 전용의 영리병원 제도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그런 병원이 운영이 된다면 국민에 대한 미치는 효과는 약간 간접적인데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직접적으로 미칠 것 같아요. 그 병원이 성공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의료인들에 대해서 어떤 보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어떤 병원이나 의원에 있는 그 의료진들 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옮겨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의료인 수는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국민 의료 체계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 보고 저는 아무튼 시도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설허가 주체를 보면 지금 의대 가려고 모두가 다 난리 났는데 자, 녹지는 네.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 회사일 뿐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아니 부동산 회사가 웬 병원이야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영리병원 문제가 어느 정도 논란이 조금 이제 마무리되는 듯한 지금 상황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짤막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저는 과감하게 영리병원 제도는 폐지하고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저는 공공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 법원 판결에서 나온 그 논리를 기초로 다시 대로특별법을 과거로 돌아가서 외국인 전용의 영리병원을 개설하거나 할 수 있는 제도는 남겨놓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오늘 강호진 센터장님 또 현덕희 변호사님 일부에서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화면 보셨지만 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설립 추진된 이 녹지국제병원이 사실상 이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제 소송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 남은 소송 하나로 완전히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이죠. 네, 영리병원 네. 돌입을 위한 시도는 지난 동안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요. 제주도 특별법을 비롯해서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법들이 존재하고 또 외국 자본들과 영리 의료법인들은 우리나라의 영리병원 개설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을 좀 계기로 해서 이 영리병원에 대한 좀 실질적인 조치라던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장인정 아나운서 혹시 네. 금화규라는 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꽃이요? 네, 금화규. 네. 뭔가 꽃 이름이라기보다는 살짝 사람 이름 같은데요. 약간 네. 교과서에서 봤을 법한 뭐 독립운동가 네. 느낌이 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꽃이에요? 네, 금화규가? 금화규라는 꽃이 있는데 일명 이게 황금해바라기, 뭐 야생부용,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는 꽃인데 이 꽃에 대한 왜 관심이 높냐라면은 바로 식물성 콜라겐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이 꽃이요 이 미용차로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다고 어머나. 합니다. 금화규와 함께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한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름날 수줍게 피어나 화사하게 웃는 꽃. 이 꽃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가 있다는데요. 지금 만나보실까요?
서귀포시 성읍마을에 있는 한 농원.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뭘 하나 했더니 꽃을 따고 계시네요. 아, 지금 혹시 이 꽃이 금화균가요? 그런가 보. 저도 처음 봤어요. 화사한 연노란 빛에 부드러운 꽃잎을 가진 이 꽃, 궁금하네요. 천연 식물성 약용 금화균이라는 꽃인데요. 아, 이 꽃은요. 오전 한 4-5시간밖에 안 펴요. 새벽 5시 정도부터 해서 한 9시, 10시 되면 보시다시피 지금 약간 오므러지고 시작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색깔이 변하면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떨어진 꽃에 씨방이 앉아버리기 때문에 개의 수명은, 이 아이들의 수명은 오전에 끝나요. 내일은 이 순 있죠. 얘가 또 피어요. 하루에 한 나무에 두세 개씩 올라오면서 얘가 커가면서 11월 달까지 크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피었다 금세 져버린다니 너무 아쉬운데요. 그만큼 더 귀하게도 느껴집니다. 본초 강목에도 나오는 금화균은 닭풀, 황촉규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오랫동안 잊혀졌다 요즘 다시 되살아난 약용 식물이라고 합니다. 금화균에 푹 빠진 아내의 설득에 오랜 농사를 바꿔야 했던 남편. 고민도 많았겠죠. 집사람이 그거를 해서 맨 처음에는 트러블도 있었어요. 뭐 이걸 가지고 하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게 진짜 좋구나. 집사람 말을 말라는 게 맞구나 해서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 근데 변비가 일단 없어졌고 숙면, 빨리 잠들고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해도 아주 깊은 잠을 자면서 꿈도 잘 안 꿔지고 그리고 하루 에너지가 너무 잘 넘쳐요. 1500평 더덕밭을 과감히 엎고 금화균 모종을 심었다는 부부. 금화균에 인생 2막을 온전히 걸었답니다. 몸에 이로운 식물인 만큼 농사도 친환경으로 건강하게 짓는다고 합니다. 밭도 토양도 친환경이고 꽃도 친환경으로 지금 이제 해마다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더덕을 심었던 거라 그때는 됐는데 지금 얘를 심어가지고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두 달.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중이에요.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올 거거든요. 그럼 전혀 농약을 안 쓰세요? 아, 전혀 안 해요. 완전 친환경 유기농 재배가 가능해요, 얘가. 그래서 별들, 개미가 엄청 많아요. 이게 달아가지고 개미하고 벌들이 엄청 많아요. 평생 방송과 광고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살았던 문영희 씨. 이렇게 금화균에 빠질 줄 미처 몰랐답니다. 똑똑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꽃 따는데 취해가지고. 제가 또 이런 쪽에 조금 서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와서 봤더니 아버님 텃밭에 심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제주도에 아직도 있네? 11월인데 있더라고요. 11월 다 끝났는데도. 그래서 아 제주도가 적기 같다. 일단은 수분을 좋아하면서도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날씨도 따뜻하고 서리가 늦게 오다 보니까 육지비에 비해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요거를 또 많이 알리고 싶어요. 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알려서 특히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이거 특화 식물을 해서 재배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배 환경이 제주가 딱이네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부지런히 오전 작업을 마친 문영희 씨. 쉴 새 없이 다음 작업을 하는데요. 꽃잎이 달라붙지 않게 도넛 모양으로 말아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땀 한 땀 참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아 꽃을 지금 따온 거를요.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꽃을 말아서 이거는 꽃 차로도 하고요. 분말로도 만들고 그런 건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찰나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정성을 다하는데요. 어머나 너무 예쁘네요. 이 꽃을 오래 보려면 잘 말려야겠죠. 건조기에 넣어 하루를 꼬박 건조시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모습 그대로 고운 금화규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모습 그대로 결이 살아있는가 하면 금가루처럼 고운 분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먹든 금화규가 너무 좋다는 금화규 전도사 문영희 씨. 자나깨나 금화규예요. 저 2년 전부터 제가 마시기 시작해서 너무 효과도 좋고 너무 좋아서요. 지치지가 않아요.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마셨더니 열정 에너지가 뿜뿜해가지고 꽃만 보면 막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힐링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금화균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로 우려내면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일단 눈으로 반할 수밖에 없겠네요. 분말을 이용해서 쿠키를 만들거나 반죽에 넣어 이렇게 떡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금화규를 온전히 다 즐길 수 있겠죠? 이 가루로 만들 수 있으니까 활용 범위가 넓네요. 밥과 함께하니 마치 금가루를 넣은 것 같네요. 샐러드며 디저트며 취향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예쁜 꽃 못지않게 좋은 성분도 가득하다죠. 금화규 차맛 어떠세요? 꽃향기가 좀 향긋하게 나는 것 같고요. 약간 부드러우면서 마시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마시고 있어요. 이 재배지가 제주도가 최적지인 것 같아요. 토양하고 기후하고.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브랜드화하면서 알리는 게 저희 목표이면서 수건 사업입니다. 문영희 씨 부부의 인생 2막을 함께하며 제주의 대체 작물로 떠오른다는 금화규. 그 모든 바람이 금화규의 노란 황금빛처럼 화사하게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이른 아침에 피웠다가 금세 져버린다고 하니까 괜히 더 소중하고 네.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죠. 저도 네. 좀 그 향이 어떤지 어떤 맛이 날런지 이 금화규 빨리 맛보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 식물성 콜라겐에 딱 꽂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미용차로서 야, 효능이 좋다는 얘기에 귀가 이제 쫑긋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나라가 또 이 K-뷰티를 이끌어가는 또 화장품 산업도 함께 하잖아요. 네. 하기 때문에 고소득 어떤 소득 작물로서 특용 작물로서 자리매김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재배 환경도 제주가 뭐 최적지라고 하니까요. 이 토양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강점이 있는 제주의 또 새로운 소득 작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서 각종 안전사고 좀 유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사실 안전사고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납니다.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해수욕장이 다 개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숨은 명소를 자꾸 찾아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숨은 명소는 사진만 찍어야 되는데 거기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물놀이는 숨은 명소를 가시지 말고 이렇게 도내 해수욕장에 안전요원들이 갖춰진 곳에서 네.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전한 물놀이 하시면서 여름 또 제주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